19대 국회에서 최초로 동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38분의 의원들이 뜻을 모았는데, 19대 국회 말미다 보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국회 들어와서 아무래도 이 동물복지 문제가 이제는 이 1,000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있고, 또이 분야와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또 산업도 되게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그런 유권자의 어떤 그런 그 실생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이 국회가 당연히 이런 동물 문제, 동물의 복지와 보호에 대해서 좀더 책임 있게 입법과 정책과 예산으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그래서 여야를 초월해서 20대 국회에 좀더 규모 있게 이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한 그런 모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아마 이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88년도 올림픽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소위 개 식용 문제 때문에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개 식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 동물과 관련된 훨씬 더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단순히 또 그게 반려동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된 것이 지금 이제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게 동물보호법이고, 또 관련된 법도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좀더 우리 국민의 지금 인식 수준에 걸맞게끔 좀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지금 이런 동물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좀 학대 문제 이런 거, 또는 그런 반려동물의 어떤 그런 유실 문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험 동물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것을 너무 산업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소속 의원들이 이 동물보호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 최근에 강아지 공장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그런 어떤 유통의 문제, 그다음에 그것의 생산의 문제, 이런 심각성이 이번에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의 문제를 이 동물보호법을 포함해서 관련된 법을 이 국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산 문제도 또는 관련 전담 기구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00만 인구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 농식품부에서 이걸 전담하는 직원은 두세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슨 인수전통감염병 같은 게 생기면 다 거기에도 업무에 집중되면서 아무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담 부서도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 전담 부서 설치나 이런 것은 정부 기 의 어떤 고유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국회에서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는 정부의 정책을 저희가 평가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반영시켜도 이미 때는 늦은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이상 늦추지 않게끔 저희가 농식품부를 비롯해서 정부한테 그런 예산 확보와 그리고 전담 부서의 설치 문제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압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발표한 이 산업적 차원에서의 그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포럼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식품부 장관한테 질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물건이 아닌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유통 판매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거 반생명적이다, 이런 지에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그런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어떤 그런 생명 존중의 문제, 그런 어떤 또 유생적이지 않은 문제 이런 거, 그다음에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물질적 어떤 가치관만 더 이렇게 키우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반을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정부가 무슨 서비스 산업이다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장 활성화다 이런 차원에서만 이 돈의 문제로만 이것을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이상의 훨씬 더 고귀한 어떤 생명 윤리 의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일깨워주는 것들도 무형의 가치로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우리 포럼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의 허점, 미비한 점을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그 대책을 함께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냥 제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부터 조금 더 진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릴 때부터 반려동물이 집에 있긴 했었거든요. 고양이를 오랫동안 키웠었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쉬다가 한 7년 전에 해피라고 하는 푸들
반려견과 함께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구제역 파동 거치면서 이제 돼지들이 이렇게 몰살되는 것도 좀 지켜보고 하면서 좀 각성을 했다 그래야 되나? 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특히나 제가 이제 입법부에 있으니까 그냥 각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액션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감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달라지신 거는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언론들이 했었던 역할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개선이 되는 방식은 되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기존에 뭐 개를 사육하거나 또는 이제 동물을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의 저항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저항을 얼마나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방식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견인해내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법안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수정이 될 것인가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냥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이 불가능한 건 맞는데 그럼 그 현실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볼 것이냐 이거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입법부가 법안을 만들어서 이것이 제도화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정부의 의지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언제쯤이면 이게 그래도 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유예기간을 얼마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점까지 그 법이 발효되게끔 하기까지 그러면 정부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반려동물 생산하는 업체들과 논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아닌 게 아니라 뭐 업종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아니 지금처럼 그렇게 대량의 사육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적은 수를 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면서 건강하고 괜찮은 아이들을 생산해내서 주인에게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넘기시는 것이 훨씬 더 본인들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설득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그분들이 당장 이게 굶어 죽게 하라는 말이냐 이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아 현실적으로 이런 저항이 있고 저런 저항이 있어서 그냥 덮어두면은 이게 마치 이제 폭탄을 뒤로 돌리는 것 같이 돼버리는 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그러니까 눈높이하고 너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정확하게 이제 목표 지점을 두고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의정 활동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낸 것이 가능하면은 이제 올해 정기국회 내에 논의가 되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하는 거고 이제 또 하나는 동물보호단체나 이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도 많이 바뀔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천만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지 않는 4천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4천만이 보기에는 이 천만이 하고 있는 행동 중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죠. 이제 예를 들자면 작은 강아지라고 이제 목줄을 안 하고 그냥 안 물어요. 우리게 안 물어요라고 하시는데 개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또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천만이는 아 안 물어요가 와닿는 얘기지만 나머지 4천만은 우는지 안 우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이거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4천만 중에 한 천만에 가까운 분들은 아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냥 동물 자체가 싫으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매너, 그러니까 목줄을 꼭 한다라고 하든지 또는 이제 산책을 하면서 반려동물이 뭐 어디에 볼일을 보거나 하는 것은 좀 깨끗하게 치워주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도 우리 스스로가 잘해 나가면 나머지 4천만이 반려동물 인을 바라보는 반려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도 더 빨리 또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